여정연의 미래 기술 3000건 0.15.KR 대만산 게이밍 노트북 어떤 제품을 살까? 에이서스나 에이서 그리고 MSI, 기가바이트 등은 대만산 게이밍 노트북으로 특별히 유명한데요. 2022년과 2023년 주요 노트북 제조사들의 매출액은 그래프와 같습니다. PC의 수요 감소에도 마이크로소프트, 화웨이, MSI, 기가바이트 등 2023년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만의 게이밍 노트북은 사양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요. 여러 구매 희망자들을 위하여 대만의 전자상가인 광화상창에 가서 어떻게 이들이 마케팅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타이페이시 북쪽에 양밍산을 보고 있는데요. 지름 호를 따라 항공기는 송산공항 28활주로로 접근 중입니다. 지금 북동쪽에는 IT 업체가 많은 네이후치가 보이는데요. 전자상가인 광화상창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지금 막 송산공항 밖으로 나왔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중사호 신성역으로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중사호 신성에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중사호 푸싱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타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갈등으로 부호경희대 호산대역처럼 역이름이 갈수록 길어지는데요. 타이페이는 역이름이 짧고 교훈적입니다. 타이페이 지하철에 원우센이 잠시나마 지상으로 나올 동안 아름다운 경치를 볼수 있습니다. 충사오 신성역에 내려서 산차항성 허옌치 전자상가에 도착했습니다. 1층에 보이는 삼성전자의 매장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먼저 2023년 매출 약 520조 원으로 추정되는 애플의 매장을 찾았습니다. 2023년 매출은 전년 대비 약3%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구에는 노트북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아이패드와 값비싼 일체형 컴퓨터인 아이맥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명절보호 기술에서도 수리하는 하만카돈 스피커도 전시되어 있고, 애플워치와 애플TV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어서 애플의 노트북 제품군인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시리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폰 시리즈는 대만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매출 약 280조 원으로 추정되는 MS의 매장을 찾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클라우드의 약진호에 힘입어 매출이 약7% 정도 성장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명절보호 기술은 과거 MS의 RMA를 담당했으나 현재는 서픽스와 엑스박스의 사설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 약 270조 원으로 추정되는 삼성전자의 매장을 찾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의 절반은 DX 부문이 차지하는데요. 2023년은 삼성전자는 부진으로 약14% 정도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만에서는 삼성전자의 노트북보다는 버저나 스마트폰의 판매가 활발한 편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IoT 제품군과 게이밍 모니터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매출 약 130조 원으로 추정되는 화웨이의 매장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약7% 정도 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 제재에도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태블릿이나 노트북 제품들은 꾸준히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메이트북이나 아이디어 패드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 약 80조 원으로 추정되는 휴렛패커드 매장을 찾아보았습니다. PC 시장의 둔화로 HP의 매출은 최근 약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노트북과 모니터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전자랜드 건물에 서비스센터와 스튜디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산 스마트폰 비보 매장을 찾았습니다. 비보의 폰 출하량은 작년에는 약12%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이서스의 2023년 매출액은 약 24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PC 시장의 쇠퇴로 에이서스의 경우 약9%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이서스의 노트북 매장은 한국의 PC방과 유사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모형 총기류들도 이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레이싱 게임은 직접 해볼 수도 있는데요. 한국의 에이서스 서비스 센터는 용산을 떠나 최근에 신촌으로 이주한 것이 특징입니다. 에이서의 2023년 매출액은 약 1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저가 노트북의 부진 등으로 매출은 약 16%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장 서허 웬치의 매장은 다양한 모니터와 게이밍 데스크탑의 판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에이서는 한국에서 강서 마곡에 깔끔한 초대형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프리데터 시리즈는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MSI 즉 마이크로스타 인터내셔널의 2023년 매출액은 약 8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약 1% 정도 성장하여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에이서스나 에이서만큼 많진 않은데요. 용산에서 전자랜드 옆으로 최근 서비스 센터를 이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게이머들을 위한 티셔츠와 MSI 상징인 빨간색 용 마스코트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가바이트의 2023년 매출은 약 6조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GPU 부문의 약진 등으로 약 27% 정도 매출이 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가바이트 노트북 오러스는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용산 전자랜드의 서비스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저 노트북은 2023년 약 3조 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감각적인 디자인과 공격적 마케팅은 성장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산창 성허 웬치의 레이저 매장도 뉴욕이나 한국과 유사한데요. 한국에서는 웨이코스라는 업체가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만의 전자상가인 광화상차인데 산창성허 원치 빌딩에서 전세계 주요 노트북 브랜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의 성능은 CPU나 GPU 그리고 메모리의 용량에 좌우됩니다. 그렇지만 연간 매출액이나 성장세, 한국 내 서비스 센터 그리고 제품의 잔존 가치는 게이밍 노트북을 선택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만의 전자상가 산창성어 원치에서 전세계 주요 노트북 브랜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노트북의 사설 수리는 여정현 부장 010-2734-3535로 연락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